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늘은 화초 중에서 제일 키우기 쉬운 종류의 하나인 행운목을 키우는 방법과 번식 그리고 빠른 기간에 100% 뿌리를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행운목은 제가 19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린 부분이 보이시죠? 키가 천정을 닿아서 2년 전에 반을 잘라서 두 그루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행운목이 세 순이 나와서 2년 동안 자란 모습인데 두 그루가 비슷하게 자랐습니다. 잘 보시면 줄기 부분이 두 나무가 색깔이 다릅니다. 오른쪽은 표면이 갈색이면서 거칠고 왼쪽은 대나무처럼 매끈합니다. 두 나무 줄기를 올라가면서 보시면 잘라 심어져 오른쪽 맨니 나무 줄기 표면과 왼쪽 아랫부분의 표면이 비슷합니다. 빨간색 화분에 심겨 있는 이 행운목은 2년 전에 물꽂이로 뿌리를 내려서 2년 동안 자란 모습입니다. 고접란 키우는 옆에 간접광만 받고 키우는데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행운목을 쉽게 뿌리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00원에 구입한 행운목입니다. 나무 토막에 붙은 두 포기를 잘라서 뿌리를 내릴 건데요. 하나는 유리컵에 물꽂이로 할 거고요. 하나는 플라스틱컵에 배양토로 심을 겁니다. 먼저 나무 토막에 붙은 행운목 순을 잘라줍니다. 잘 드는 칼을 소독해서 잘라주면 매끈하게 잘려서 상처가 빨리 아뭅니다. 가위로 자르면 줄기가 짓눌려서 좋지 않습니다. 나무가 부드러워서 쉽게 잘 잘라집니다. 다 잘라졌습니다. 물꽂이는 컵에 물을 조금 붓고 자른 순을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배양토에 심는 방법은 배수가 잘 되게 밑에 하이드로볼을 조금 깔고 배양토를 넣은 뒤에 약간 눌러서 얹어두면 됩니다. 아주 쉽지요? 마지막으로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25도 정도 되는 따뜻한 곳에 두면 뿌리가 빨리 납니다. 그리고 순을 잘라낸 나무 토막을 버리지 마시고요. 순 잘라낸 부분에 촛농을 떨어뜨려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붓고 담궈 놓으면 어디선가 또 새순이 돋아납니다. 두달 동안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물꽂이를 한 건데요.
뿌리가 많이 나왔네요. 긴 것은 3cm 정도 됩니다. 뿌리 개수도 많고 튼실합니다. 잎도 제법 자랐네요. 다음은 배양토에 심은 것을 보겠습니다. 뿌리가 아래쪽까지 길게 내려온 것이 보입니다. 뽑아서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꽂이 뿌리보다 개수는 적은데 더 길게 자랐고 잔뿌리도 보입니다. 배양토에 심은 것과 물꽂이로 키운 것두달 동안 자란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순을 잘랐던 나무 토막에서도 또 다른 새순이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새순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풀어 있는 게 보이시죠? 한 달쯤 후면 새순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새순이 자라면 순을 잘라 물꽂이를 하고 자른 부분에 촛농을 바르고 물에 올려두시면 또 다른 새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나무 토막 하나로 여러 개의 행운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이제 화분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않는 머그잔에 구멍을 뚫어서 심었습니다.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세요.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